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드디어 대망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네요. 108의 공식적인 데뷔를 알리는 뮤직비디오 Don't Tell Nobody라는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108에 관련된 영상을 만든 게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부터였을 거예요. 가와사키라는 싱글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처음 알았죠. 그리고 ABEX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XG의 어떤 성공을 보고 ABEX에서도 남자 버전의 XG 같은 그룹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그룹이 바로 이제 108인 겁니다. 108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그리고 힙합을 근간으로 영어 랩과 영어 가사를 구사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나타났다. 드디어 Don't Tell Nobody가 출시가 됐는데 전곡이 모두 영어 가사다. 대단합니다. 이 곡은 제가 한번 쭉 들어봤지만 제 음악적 취향에는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데뷔를 알리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약간의 힙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대 팝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색채의 곡이었어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힙합의 바이브는 여전히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소속된 래퍼들이 랩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와사키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자, 무엇보다 제가 이 곡의 참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여기 프로듀서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라이언 테더예요. 라이언 테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쭉 유명 밴드 원리퍼블릭의 멤버이지만 이분은 요즘은 더 프로듀서로서의 입지가 더 크신 분이잖아요. 최근에 뭘 만들었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블랙핑크 리사의 락스타를 만든 프로듀서 아닙니까? 라이언 테더예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분은 영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비드 스튜어트.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미 두 명의 프로듀서가 엄청나신 분들이 붙었어요 여기에. 와, 이러면은 108이라는 그룹이 이제 ABEX에서 얼마나 이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의 바이브, 전반적인 바이브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J-POP의 느낌은 별로 안 나요. 미국, 캐나다, 유럽을 겨냥한 팝의 느낌이 정말 강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뮤직비디오를 디렉팅한 감독이 서동용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이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아이돌 그룹은 이분의 손을 거쳐서 뮤직비디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레드벨벳, 엑소, 뭐 박재범, 블랙핑크,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디렉팅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본만을 노리고 나오는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일본이 아니에요. 세계시장입니다. 그 컨셉이 정해졌어요. 이분들이 갈 방향이나 음악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드디어 이제 대망의 뮤직비디오인 Don't Tell Nobody가 공개됐으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드디어 나왔군요. 그 인트로에 화음 쌓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한국에서는 SM 같은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작법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화음의 원조는 제가 봤을 때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스원은 약간 그 마이애미 베이스 느낌이 나는, 요즘 다시 재유행하는 장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편곡이 된 것 같아. 아웃핏도 보면
딱 그 스트릿 패션 느껴지죠? 약간 저는 사이킥 피버 같은 팀의 색깔과도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그냥 여러분들 창법이나 바이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티피컬한 J-POP의 느낌이 완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죠? 사실 이런 훅은 뭐 예전에 저스틴 팀벌레이크, 뭐 최근에 뭐 캘빈 앨리스 앨범까지 해서 좀 많이 쓰는, 많이 이런 분위기들을 갖고 오잖아요. 약간 뭐 펑크적인 느낌도 있고, 저 스튜디오에서 막 같이 노는 장면 되게 재밌더라고. 랩 진짜 좋다. 일본이 이분들의 무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무대에, 전 세계를 겨냥한 곡이에요. 딱 들어보면. 가사가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목표로 세운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좀 패기 넘치는 가사 같아. 근데 저는 요즘에 많은 아이돌 그룹이 안무할 때 팀벌랜드 부츠를 많이 신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팀벌랜드 부츠 진짜 무거워. 진짜 힘들어. 어떨 때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신고 어쨌든 멋을 내야 되니까 그거 신고 격렬한 안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이제 뭐 저런 자동차의 드리프트 장면을 중심으로 이 그룹이 안무를 하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던 거라서 조금은 요거는 심심했어요. 좀 뭔가 창의적인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카메라의 무빙이나 연출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변명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 수치심도 없어, 이제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그 팩이 있잖아요. 우리는 뒤가 없어, 앞만 보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들, 이런 식의 표현 방식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뭐 평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 딱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가창 같은 부분도 너무 좋고 랩벌스도 너무 좋은 건 이미 뭐 가와사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되게 멤버들의 개개인의 탤런트가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나요. 라이언 테더나 데이비 스튜어트가 훅에서는 약간 어떤 바이브이냐면 마이클 잭슨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런 훅을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 들어보면. 아, 근데 진짜 간만에 일본에 실력 끝내주는 아이돌이 나온 것 같아. 후, 미쳤는데? 아, 강렬한 데뷔인 것 같습니다. 돈텔로바디가 좋냐 가와사키가 좋냐고 하면 저는 가와사키가 좋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음악적 취향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룹이 힙합을 근간으로 뭔가 음악을 보여주려면 성공적인 데뷔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성공적인 데뷔를 한다는 전제를 깔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겨 할 수 있는 약간 팝 어프로치적인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이해하는데 프로듀서들이 짱짱한 사람들이 붙었는 데다가 제가 기존에 봐왔던 어떤 J-POP 아이돌들과의 어떤 모습들과는 좀 사뭇 이분들은 달라요. XG를 보고 AVEX에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 좀 뭔가 다른 방식의 아이돌들을 기획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XG도 정말 남달랐으니까. 그리고 전곡 영어 가사 썼고 되게 곡 자체가 이렇게 지루할 틈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질주 본능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곡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데뷔가 꽤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 XG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아이돌이니만큼 뭔가 XG와의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경쟁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108만의 어떤 컬러가 있어야겠죠? 독특한 컬러?
XG는 이제 그들만의 색이 저는 자리가 잡혔다고 보거든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탤런트들이 짱짱한 멤버들이 뭉치니까 와 진짜 눈 감고 들었는데 전 그냥 미국 팝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행보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